아무래 중국에서 히터 틀면 뭐 하겠습니다. 미국의 애플 그리고 우리의 현대차 찬바람 쌩쌩 불게 만들어줬었죠. 혹시 차나 애플 관련 부품주 매매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종목상담 밀리고 트레이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SOS 다각도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20번 무료 문자 이도 저도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sentv.co.kr이라고 서윤재 TV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신 다음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자리한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종목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상담 역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쪽 선택하시고요. 무엇보다 빠르게 보내주셔야 상담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유념해 주십시오. 자, 목요일에 든든한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최병근 전문가님 그리고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의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나 그렇긴 한데 전차 부진. 아, 정말 실적 시즌 지나갔으면 실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진짜 할 말도 없고 복구도 될까 걱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중국발 모멘텀도 있을 뻔했는데 오늘 외국인도 뭐 또 많이 팔고 해서 묻혔어요. 네, 오늘 저는 키워드를 일단 수급하고 대체 에너지 그다음에 개인 왕따 이렇게 해봤습니다. 수급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역시 외국인을 많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쪽의 얘기도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번 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환율의 반등 시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환차익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또 역시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뭐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도.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통계치가 좀 나온 걸 보면은요.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주식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 네. 그 수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탔고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으니까 그 종목을 제외하고 실제 다른 여타 종목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공매도 형태의 매도 대응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 시장을 자꾸 교란시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원래도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시장이 좀 제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상황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또 원자력 쪽도 최근 들어서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진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투자 쪽은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고점 찍었다가 지금 조정을 좀 거치면서 2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또 다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장 때문에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원자력 쪽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풍력 쪽도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진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왕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지금 요즘 시장의 종목들을 진행하는 형태를 보면은 철저하게 개인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털어먹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량 다 뺏어가지고. 그렇죠. 어렵게 끝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식을 다 털리게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NC소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의 대세론적인 의견은 팔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들고 계시거나 사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상황도 보셔도 최근 며칠 사이에 기관들이 95억, 111억, 160억 이 정도를 매수를 계속 해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팔아야 된다, 힘들다,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개별주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극단적으로 코너에 많이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역발상의 관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네. 산다든지 아니면 좀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마음의 목소리를 좀 거부하세요. 반대로 한번 해보면 의외로 괜찮은 결과 얻어볼 수도 있는 장이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대안 주셨습니다. 박준현 차장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한데 먼저 키워드. 일단 뭐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그리고 네. 중국 모멘텀 그리고 애플 쇼크를 이제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최 전문가님하고 일단 뭐 수급이라는 것이 결국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환산 코스피가 뭐 2,100이다. 예, 뭐 기준점에 따라서는 뭐 2,500 이상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50원 이하에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매도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사실 보여왔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또 그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환차 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급이 조금씩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그 HSBC 그 예상치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은 조금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그 화학주들이 좀 그나마 좀 잘 견뎠던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 쪽 모멘텀은 꾸준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만이 좀 사라진다면은 화학 섹터나 철강 섹터의 그 추가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오늘 그 장 초반부터 사실 애플 쇼크가 거의 좀 시장을 조금 혼란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애플 쇼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뭘까? 네. 이것도 거의 한 시간짜리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 또 특히나 스마트폰의 판매가 매출이 부진했다는 것은 조금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요인이 아니었나. 결국은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오늘 IT주들이 좀 저조했던 이유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둔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조금 언급을 삼가하는 걸로 봐서는 뭐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의구심을 좀 자아내는 게 좀 충분했던 그런 요소였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역시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뭐 시장을 빨리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소간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에 정반대로 대응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정말 어려운 장에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아우성 치고 계신데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긴급 상담 119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SOS 쳐주십시오. 01-3153-2613이 전화번호이고요. 01-3336-0110번은 돈이 들지 않고 상담 요청이 가능한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나가고 있죠. 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cen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저희 프로그램 있거든요. 방송 끝났는데 상담을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 글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최병곤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 SK 하이닉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먼저 알 수 있을까요? 26,400원에 50%. 26,400원에 50%. 예, 내일 네. 실적 발표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잘 모르는데요. 내일 실적이 나옵니다. 아, 오후에요? 그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실적 발표하면은 떨어지는 확률이 많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 예. 지금 뭐 27,000원에서 24,000원까지 아주 올 들어 그냥 계속 빠졌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알고 싶으세요? 아, 그 저 테드리에서는 제일 많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한 2주 때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망이 어떤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해도 좋은지 다들 좋다고 해서 사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실적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병근 전문가님. 네, 실적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좋게 예상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대형주는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직간접적인 루트로 해서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뭐 한 달이나 아니면 보름이나 아니면 뭐 길게는 또 두 달 앞에까지도 뭐 미리 반영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현대차가 주가가 빠지는 흐름도 사실은 두 달 전부터 이미 주가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요번에 나오는 실적이 이미 뭐 선 반영이 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주가가 큰 변화가 없이 꾸준히 유지가 됐었고 그때는 뭐 최소한 평년작은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왔던 상태였고 네. 또 기관들도 매수를 조정 주면은 사고 또 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대응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4일 날부터 주가가 자꾸 내리막을 탄다는 거는 일단 전망치가 기대만큼은 조금 모자란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많이 나쁘다라면은 벌써 쇼크 상태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진행이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낮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반전 나올 겁니다. 근데 반전 나올 때가 문제예요. 반전 나오고 난 다음에 26,000원권 돌파가 안 나오면은요. 종목 자체가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도 계속 주식을 팔고 이런 상황이 가면서 주가가 약세를 타면서 쬐끔쬐끔씩 더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은 그때 돼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우선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반전을 기다리시고 반전이 나왔을 때 26,000원을 잘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래도 다 파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싼 가격이 오면은 그때 그 주식을 다시 사서 늘려놓는 이러한 방식을 쓰신다면은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내일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님? 네, 근데 뭔가 이제 안조리라 알고서 미리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올라간대요. 근데 올라가는데 매수가 부근인 26,000원에서 힘이 없으면 조금 파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26,000원까지는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2월이나 2월 초나 1월 말 사이에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달여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 약간 뱅가드 뭐 약간 물량이 같이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예 SK 하이닉스는 한번 리바운딩을 주는데 그때 반등이 26,000원을 강하게 넘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메파트가 궁금합니다. 예, 얼마에 사셨나요? 24,050원이요? 예, 예. 지금 오늘도 또 이렇게 4% 급락하면서 2만 원이 깨졌네요. 최근에 2만 원은 좀 지키고 있었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뭐, 한 3일 동안 보면 쭉 빠지네요. 예, 그러게요. 지금 뭐 좀 많이 사셨습니까? 비중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요. 20%요? 예. 예.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는지는 알고 계시죠, 대충? 그게 뭐 그 삼성인가 대기업에 그 납품이 뭐 캔슬된 거 뭐 그런 루머가 예, 나와 가지고. 예, 네? 갤럭시 S4 거기 납품자로 선정이 안 될까 봐 이제 소문이 퍼져 가지고 지금 네. 주가가 이렇습니다. 그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영원히 캔슬 그 납품이 안 되면은 이거 계속 내려갈 건지 그 예. 뭐 앞으로 전망은 좀 가져가도 될란가 그래 알고 싶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납품자가 진짜 선정이 될 건지 아니면 영원히 빠질 건지 그 여부가 2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소위 이제 퇴출설이 현실화돼도
갖고 가도 될 만한 기업이냐, 그거에 대한 답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멜파스. 예, 일단 뭐 멜파스 지난주에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예.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접근하지 말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이 종목이 장기 평선에서 앞에서는 잘 보시면은 디디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디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정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에 큰 손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삼성이 있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거 장기 평선을 다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이것이 이제 갤럭시 S4에 납품하는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겹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네. 것이고요. 일단 그 앞에 저점을 지금 붕괴하려고 하고 있죠. 19,000원이 일단 이탈이 된다면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비중이 많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 절반 이상 줄여놓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이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대기업의 그 물건이 이제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탈락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좀 멜파스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터치 패널과 터치 칩 이런 관련 회사들이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 경쟁이 심한 어떤 부품 업종은 조금 다소간은 피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품 업체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업체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점유율과 지위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은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부품주다 보니까 삼성이 사라지면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거 우려 때문에 지금 좀 빠져 있긴 한데 뭐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19,000원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9,000원. 시청자님? 예. 예. 어떻게 1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거 참 정리하기는 억울하지만, 예. 뭐,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예, 이게 이제 하는 일이,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터치 패널, 뭐, 모듈 만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독보적이었다가, 다른 쪽에서 같이 막 뛰어드는 경쟁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가 자꾸 줄어드는데 삼성하고 연결 고리까지 끊긴다면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긴 되는 대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터커가 하나 나올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 나오면 어제로 좀 안 올라갈까요? 아, 그래요. 그 부분만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한번 살펴드릴게요. 물론 뭐, 터커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뭐 수많은 특허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어떤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갤럭시 S4로 결국은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향후에 그 이 기업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뉴스플로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꼭 보셔야 되겠다 하면은 2월 중순에 발표가 납니다. 예. 예, 그 일정도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소위 갤럭시 S4 퇴출설 이전에 멜파스는 참 좋았었는데.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한국가스공사요. 얼마에 사셨어, 이거? 69,800원. 69,800원? 이거 추가 매수 하셨나요? 비중은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샀는 제가. 그러면 87,000원까지 보고도 안 파셨군요? 예, 그때, 그 뒤에 샀어요. 아, 그 뒤에? 예, 예. 네. 아, 네, 약간 빠졌을 때 그때 사셔서 8만원은 네, 그럼 보셨네요. 아, 예, 8만원 때 못 팔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군요. 예, 그 오른쪽, 그 뭐, 그였는데 자꾸 빠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또 많이 빠지고
앞으로도 더 빠질라는가. 예, 그래요. 엊그저께 급락했는데 오늘 또 급락해서 걱정돼서 전화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더 빠질까, 그것도 지금 유증설까지. 예, 이게 참 진짜 애매한 상황인데요. 사실 수익이 나셨다가 그게 내리막을 타버리면서 손실이 나고 나름 눌림목에 들어가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또 그 원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을 타버리면은 그러면 영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이었는데 한번 그 시세가 힘이 붙어버리니까 그렇게 탄력을 받은 건데 네. 이게 이제 빛이 있으면 항상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언젠가는 내리막을 타게 되고 그 좋다는 현대차도 지금은 이제 내리막을 타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내리막을 타는 상황이 돼버리면 참 힘들 수밖에 없고 장기간 하락이 지속되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적내미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내리막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봉상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칸칸이 1년이고요. 보시다시피 2010년, 2011년, 2012년 초순까지는 계속 3만원대 주가의 진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6개월 동안 급등을 탔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번 고점 찍고 다시 올라가려면은 앞에 고점인 8만 5천억권을 뚫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결국 못 넘어가고 또 꺾어져서 이번 주에만 지금 13%가 떨어지면서 장대 연봉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반전이 나와도 앞에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또 내리막을 탈 수 있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억울하시겠지만은 제 판단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오면은 매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지금 매수가가 7만 원 이하시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한 7만 5천 원권 정도 수준에서 좀 뭐 욕심을 좀 낮추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거나 줄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을 더 할 수는 그럼 있긴 한 거네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도 뭐 밑골이 자랐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오늘 기관이 약간 들어와가지고 오늘도 6% 빠지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7만 한 5천 원까지는 갔다가 다시 빠질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7만 5천 원 정도면 그래도 수익이시니까 물론 8만 원은 못 팔아 좀 그런데 그 정도에서 수익 챙겨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요. 의외로 이렇게 잘 가더니 또 이렇게 며칠 만에 급락할 줄이야. 참 주식이 어려워요. 전화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일한 여성 시청자분이시네요. 아, 제가 네. 다 반가운데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저기 태경화학. 네, 태경화학.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4,750원이고요. 네. 비중이 50%인데요. 50%에서 4,750원. 약간 네. 좀 비싸게 사신 감이 없잖아 있네요, 그죠? 예. 예. 꼭 이 시간에 참 제한된 시간인데 요것만큼은 내가 꼭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궁금증 하나만 좀. 아니 그게 지금 제가 한 10% 정도 보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매수한 지. 네. 그때가 그 이후로 근처까지 조금 갔다가 12월 달인가 그때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권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올라갈 듯 하면서 안 올라가서 그 올라갈 그거는 이런 뭐라 하면 올라갈 그런 게 있는지 예.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제 수익을 내고 제가 팔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한 번쯤 건데. 수익을 낼 뻔 했었었는데 놓쳤고 근데 예.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좀 오지 않을까 일단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 큰 수익은 아닌데 일단은 아, 예,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네. 궁금하신 거죠? 예, 도와드릴게요. 네. 태경화학. 예, 태경화학이 참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그 탄산가스 쪽을 이제 제조를 하는데요. 네. 뭐 맥주나 콜라에 들어가는 탄산가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없으면 안 되는데. 예, 대부분은 이제 그 용접용 산업용 가스를 하고 있죠. 뭐 냉매제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장 지위로 봤을 때는 워낙 소수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생산의 캐파 자체가 상당히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다.
결국은 상단은 좀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뭐 충분히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퍼 7배 수준인데요. 네. 이 회사의 문제점은 이제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중을 50%씩이나 가져갈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업황하고 조금 연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유로존이 조금 살아나고 조선업황의 그 수주가 좀 이어진다면 태경화학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본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계속 뭐 널뛰고 있고요. 사실 그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윗꼬리들이 계속 그 나온다는 거는요. 고점에서 자꾸 주가가 밀려나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를 일단은 상단 목표치로 보시고 지금은 충분히 조금 기다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태경화학은 매수가 부근인 4,750원, 또 지난번에 못 팔았다 하셨던 4,800원보다 조금 더 가서 5,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보고 팔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5,000원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시간이 예. 어느 정도 걸릴지. 네, 그것만 안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5,000원까지 예. 얼마나 기다려야? 이제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유로존이 이제 기저효과 덕분에 최근에 그 지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뭐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한 3, 4월, 맥스 본다면은 그 정도 시기면은 충분히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올 때쯤 수익 나고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달 정도, 또 더 길면 한 4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눈 딱 감으시고 한 100일 정도 안에 수익 난다. 마음 편하게 좀 잡수십시오. 워낙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 매일 보면 더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 문자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웅진 에너지입니다. 2790원에 30%, 목표가와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하고 거의 뭐 동일한 매수가입니다. 오늘 종가는 2800원. 요즘에 태양광쪽이 조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예. 예. 아까도 뭐 시황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얘기 드렸었는데, 네, 대체 에너지. 예. 지금 당분간은 계속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웅진그룹이 그 매각 때문에 자꾸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은 또 그만큼 또 그거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탄력성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고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맨날 주가 처져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대로 좀 추가 상승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좀 더 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3,350원 정도, 3,300원 정도 그 선에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웅진 에너지 문자를 통해서 목표가와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3,350원 정도 목표가 드려봤습니다. IMBC로 가볼까요? 5,400원에 얼마를 사셨는지 비중은 안 적어주신 분, 목표가와 역시 전망이 알고 싶다라고 문자는 주셨습니다. 자, 오늘 5,680원 조금 밀려도 이분은 수익이신데 잘 모르지만 장기 이평 선 이렇게 위를 가로막고 있네요. 예, 일단은 뭐 IMBC는 뭐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작년도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고요. 제가 차트상으로 조금 몇 개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결국은 고점과 저점의 거의 중간 부분이 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 거기 이제 62평선이 지금 누르고 있는 자리인데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6,000원에서 6,200원 사이로 일단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인 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0일선을 뚫어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떤 이 종목이 펀더멘탈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만으로 과연 과거의 고점을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좀 생기는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6,200원 정도에서 일단 물량을 줄여주시고요. 거기서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7,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5,400원, 그러니까 매수가 일단 이탈하면은 일단 물량을 줄여놓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는 무너질 때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조금은 지금 수익이 난 것으로 좀 지키는 어떤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6,3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손실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곧 손절가, IMBC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엔 SPI 엑시즈라는 종목, 신규 종목인데 이거 꼭 우리 최명근 전문가님이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4,200원의 매수, 오늘 현재가는 3,620원. 이게 올해 막 상장된 신규주죠. 이번에 신규주 어렵다면서 실적이 단알보다 좋은 것 같아 샀는데 장기 목표가 궁금하다. 이게 사실 참 애매한 게 신규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도 그 여자분들 결혼하실 때 가장 예쁠 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해서 결혼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규주도 보면은 실적이 가장 좋고 제일 좋을 때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적만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단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KG 모빌리언스하고 단알 같은 선두 업체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SBI 엑시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처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전을 했을 때 그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4,000원에서 4,050원 정도 이 가격대를 뚫지를 못하면은 즉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차트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옆으로 좀 기었던 구간 그 가격대를 뚫지를 못하면은 종목이 다시 조정을 받을 거나 아니면 좀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자결제 쪽에서 단알 같은 종목이나 그 뒤를 따르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급이 특히 많이 따라주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리면은 나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자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당장은 우선 보유를 하시되 반등 줄 때 그 가격대를 못 뚫고 간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단알 같은 종목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요. 저도 방송을 아침에 지금 계속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단알을 많이 소개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은 우선 보유하셨다가 대응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SBI 엑시즈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이 살펴주셨습니다. 4,100원, 4,050원 이쪽에서 힘 체크해보시고요. 꼭 내가 전자결제 관련주에서 좀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시면 단알로 적당한 선에서 종목 교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화제약이라는 종목과요. 한글과 컴퓨터 같이 한번 묶어서 가보려 합니다. 대화제약은 7,640원에 10% 목표가와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9% 급락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큰 손실을 맞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이분은 수익이 많으시네요. 15,100원. 오늘 좀 밀려도 2만원인데 하지만 비중은 10% 정도 가볍게 사셨습니다. 역시 매도 단가 궁금하다고. 대화제약부터 가보죠. 예, 대화제약은 최근에 뭐 약간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지금 뭐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뭐 그런 어떤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주가가 이제 경구용 항암제라는 어떤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로 오는 모습 보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결국은 그 주가는 자신의 어떤 그 펀더멘탈로 기업 가치로 결국 수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조금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만약에 밀린다면은 최근에 그 밀렸던 최저가 5,200원대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가 조금 현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5,000원대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경구용 항암제가 지금 임상이 거의 2상, 3상까지 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어떤 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조금 시세의 중심을 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수익을 좀 지키시는 방향이 좋겠고요. 일단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앞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딛고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일단 홀딩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만 원이라는 구간이 무너진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부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2만 원이라는 가격대, 기준 가격대만 좀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화제약은 5천 원 지지 확인 후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게임하이와 컴투스 묶어가겠습니다. 게임하이 1,550원에 15% 전망
전망과 특별히 추가 매수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가격대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두 달간 7,000원 계속 머물고 있죠. 컴투스는 5만 원에 30% 계속 홀딩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쌍바닥 패턴 정도를 그리려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전 고점인 5만 원에 지금 매수가를 불러주셨네요. 게임아이부터 가볼까요? 예, 게임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역시 NC소프트하고 연관이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네. NC소프트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와야지만 이 게임아이도 모멘텀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업의 어떤 예상 실적이나 평상시에 내놓는 실적 정도를 봤을 때는 게임아이가 고평가 수준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 가격보다 더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워낙에 게임주들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은 많이 좀 그 박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네. 또 실적 자체도 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이 제대로 된 반등 포인트를 못 잡고 또 적정 주가도 가치를 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NC소프트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돌파 시도도 조금씩 나오는 걸로 네. 봤을 때는 기대는 해볼 만합니다. 일단 보유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는 제 판단에는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7,300원권 정도가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경우에도 기업의 펀드멘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2단 하락 형태니까 밑에서 극단적으로 한번 타이밍을 잡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예. 크죠. 하지만은 성공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정 그러시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잡아 들어가는 전략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보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컴투스는 네. 해주셨나요? 컴투스도 예. 해주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아마 5만 원권 정도인데 이게 자꾸 내려간다.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린 답이나 지금 답이나 똑같습니다. 주가가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은 보유를 차라리 하시는 편이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당분간은 옆으로 좀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5만 원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제대로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네.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5만 원이시니까 5만 원 넘어가지 못하면은 5만 원권 정도에서 좀 줄이시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고요. 이런 형태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반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리바운드 형태의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한 5만 5천 원권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시금 5만 원 한번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5만 원이 정 고점이시잖아요. 그거를 넘어가야 그 다음 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셨어요. 뭐 좀 관련 있는 종목이니까 위메드 같이 한번 붙여서 가보죠. 위메드 역시 이분도 5만 원에 사셨네요. 20% 같은 5만 원이지만 이 위메드의 전 고점은 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분이 약간 더 비싸게 주고 사셨다라는 느낌인데, 자 오늘 거의 다시 한번 신저가 비스무리하게 찍었습니다. 37,200원. 아, 이분이 이제 목표가, 손절가, 뭐 추가 매수 다 물어보셨습니다. 예, 이게 참 보니까는 토러스에서도 예. 예, 추천을 했던 적이 있었네요. 일단은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사실 주가를 그 아마 이게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뭐 7만 원, 8만 원까지도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아마 그 제가 그 현재 짐작컨대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 지금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요. 보니까는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자사주 매입도 지금 그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그 경영진의 어떤 자사주 매입도 있었는데요. 주가 계속 밀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를 당장 들어가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터닝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격대가 지금 어디가 될지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단위 가격이 3만 원대까지 밀려준다면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빨리 들어가서 내가 단가를 낮추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주가 계속 흘러버리면은 사실은 손실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요. 네. 조금은 좀 기다리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대개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경우는 물렸을 때 물타다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은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발표될 즈음이 아마 주가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는 걸로 봐서는요. 조금은 매수는 가능한 늦추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타이밍으로 보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일 것이고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실적 보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그때 추가 매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영흥철강 가볼까요? 2160원에 30% 작년 8월 달에 샀어요 라고 하셨는데 작년 8월 달에 사시고 한 2500원대 못 파시고 예, 한 1500원도 견디셨는데 좀 가는 것 같다 지금 다시 1600원입니다. 이분이 2100원에 사셨는데 1600원. 글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주가가 깨지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본전 정도 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다든가 축소를 시키는 대응이 필요한데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고점을 넘기보다는 다시 또 더 낮은 가격대를 목표치로 삼으셔야 됩니다. 2,000원 정도를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는 2,000원 정도 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철강 같은 경우에도 원래 주가는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고 그렇죠. 실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격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신공학이라는 정책 관련 테마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니까 나중에는 결국 원상복귀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 반등 줄 때 꼭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철강 2,000원 정도의 매도가 정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오텔 가볼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이분도 상한가 갔다면서 기분 좋아라 하셨지만 아직까지 손실이시네요. 8,350원에 35%이신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쳤지만 7,470원. 오늘 뭐 새로운 총리 정해지면서 갑자기 막판에 올랐죠.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봅니까? 일단은 뭐 내일 얼마에 시작하느냐가 그렇죠.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텍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 대응하기 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워낙에 좀 흔들어대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일단은 뭐 장애인 관련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가 근처 오시면 일단은 그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리게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뚫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난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8,000원, 500원 때까지 주가가 반등해 준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대응하셨다가는 다시 주가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또 제자리로 또 밀려가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물량을 축소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더존 비전과 삼영희 NC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어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더존 비전은 12,000원에 20%, 홀딩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일 급락했는데, 오늘 반등을 못하니까, 이제 이분이 조마조마 불안하신가 봅니다. 삼영희 NC는요, 7,5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안 갑니다. 그냥 팔까요? 이렇게. 예, 지금 더존 비전이나 삼영희 NC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지금 사신 가격 포인트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많이 좀 오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간에 조정을 한번 거치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더존 비전도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연말 정산이나 아니면 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시기까지 또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보유를 하시는 쪽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실 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신다면은 더 싸게 사서 여유 있게 들고 가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존 비전 같은 경우도 11월 말, 12월 초 이때 참 좋았고 삼영 ENC도 종목이 참 좋아요. 하지만은 문제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 이제 좀 주가가 바닥이 잡힐 때쯤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요. 다음에 접근하실 때는 좀 조정 줄 때 사실은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영이엔씨는 그러면? 삼영이엔씨도 지금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에 거래하실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이때 좀 공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매수가라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비싸게 사면은 더 가면 참 고맙지만은 빠질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신고가에 따라 산다는 것이. 자, 이번에는 원익 IPS와 금호석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금호석은 여러분이 보내셨는데요. 원익 IPS는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금호석에는 17만 원에 사셔서 60% 갖고 계신 분, 1년 됐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종가 12만 2천 원에 문의 주셨고요. 또 한 분은 12만 5천 원. 요분은 손실이 별로 없으세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50%. 근데 두 분 다 비중은 뭐 50%, 60% 이렇게. 예, 일단 원익 IPS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4,500원에서 4,7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OLED 관련주로서 올해 뭐 그 OLED 관련된 투자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퍼 9배수 수준이면은 충분히 한번 담아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조정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금호석유가 이제 사실 좀 문제인데요. 네네네. 지금 아슬아슬하신 분, 1년 기다리신 분.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올해 그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의 증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실적이 예년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즈음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화학업 종목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기다려 보실만 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모린스라는 종목 하고요, 빠르게 하나 더 가볼까요? 동아판테까지. 오늘 꼭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이 두 종목 빠르게 묶어서 그냥 결론만이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린스는 7,500원에 10%, 그냥 팔아버릴까요? 라고 문자 주셨고, 동아판텍은 19,300원에 30%, 그냥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모린스는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 줄 때 조금이라도 더 오를 때, 매도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팔아버릴까요? 하셨으니까, 저는 좀 더 오를 때 파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동아팜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 많이 받고 이제 반등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요건 차라리 보유를 권해드릴게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22,5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쯤 매도 타이밍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모린스 보내신 분은 팔까요 했는데 이 정도 자리에서 팔아달라고 하셨어요. 대신 동아팜텍 오늘 꼭 봐주세요 하신 3986님 22,500원 정도까지 간답니다. 조금 더 홀딩해 보시죠.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최병구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차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문의는 많았는데 여기까지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나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쓰실 타이밍입니다. 저녁 드시러 가시기 전에 저희 센티비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centv.co.kr이라고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내일은 꼭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